저는 대구에서 목사로 활동한 지가 한 20여 년 됐는데, 여자 목사 처음 보셨지요? 네, 아마 이 중에 기독교인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기독교인 계세요? 네, 기독교인 아닌데다가 기독교인이라도 여 목사는 좀 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에게 안수 시작된 지가 이제 한 23년 됐고, 제가 처음에 안수 받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데, 대구 정서상 아직 그 여성 활동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유학 관련해서 앞뒤로 이제 봤더니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종교, 그러니까 앞에는 불교였죠. 이번에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유학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제목을 정해주셨던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유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 강좌를 쭉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그냥 기초 상식 정도밖에 없었고, 인권 유학이라는 책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은 인권 유학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는 유학에 담겨 있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인권인데, 왜 인권 유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 제가 유학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서로 상통하며 우리 사회에서 기하는 바가 크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끝나고 나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이야기와 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신 유학 이야기, 같이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태로 유학 이야기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는 굉장히 간략한 내용이라서 자료집과 아마 동시에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할 건가 개요부터 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소개하는데 그 일장을 쓰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근거로 하고 있는 기독교 내에 그 사상이라 그럴까요? 법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법이라고 불리는데, 기본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사상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어떻게, 그 역사 속에서 침해받았고, 또그 침해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저항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란 줄이 있는 데네요. 우리 그 기독교의 핵심 인물인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기본법을 대했고, 그 정신을 살렸던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걸로 될 것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도 그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말이긴 합니다만은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구원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름,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그말 자체에 나와 있듯이,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타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차이점이라면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죠. 왜 그럼 구원이 필요하다고 봤을까? 어느 시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아,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또는 참혹하게 아니면은 권력에 또는 여러 상황에 짓눌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너무 답답했고 답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이전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또는 이 고난이 끝나고 그 새로운 어떤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이 펼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은 구원자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 어떤 종교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내가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어떤 방식에 따라서 예를 쓰면은 가능하다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타자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신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하는 것에 그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들과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본다. 그리고 비참함으로 버려지지 않을 존재다.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도 뭐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기독교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다른 종교보다 더 앞서 참여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는 그런 현실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실의 사람이 힘드니까, 그죠? 자, 기독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말로 한다면 천주교, 개신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기독교 그러면 개신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래의 그 한자 표기입니다. 기독.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교 이렇게 불려도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를 합친 건데 천주교가 우리 들어올 때는 구교라 불렸고 개신교는 신교라 불리는데요.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예수, 뒷예수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종교가 들어왔는데 똑같이 예수 말을 하는데 좀 다르게 우리 마을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저기는 앞예수고 여기는 뒷예수다. 그래서 아마 천주교와 개신교를 그렇게 따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라든가 로마 가톨릭 이렇게 부르고요. 가톨릭도 이렇게 분파가 있어서 로마 가톨릭 또는 동방정교라고 바로 또 파가 갈라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요즘은 서방에서 활발하게 펼쳐졌던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세가 좀 약하기도 하고 또 그 공산 그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으로 많이 종교를 믿는 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생소합니다. 개신교는 유럽에 가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립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신교는 뭐 틀리면 아니다 싶으면은 항의를 잘했나 봐요. 근데 처음에 개신교가 그 천주교로부터 분리될 때에 여러분 아셨듯이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 교황청을 비롯한 그 로마 가톨릭의 부패사항에 맞서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그래서 교황청을 향해서나 각 지역에 여러 가지 그 종교 권력에 대해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는데 항상 항의한다는 그게 박혀가지고 아유 또 잔소리 저 사람들 또 항의한다 이래서 아예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버렸습니다. 그것이 별칭처럼 개신교도들을 부르는 그게 또 종교를 통칭하는 이름이 되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개신교를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교황청의 시청에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로마 가톨릭이 만약에 아 그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우리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개신교는 생기지 않았었겠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에 대한 항의다. 교황은 일점 의혹도 없고 일점 잘못한 것도 없는 무오한 자인데 감히 교황에 대해서 흠꺼리를 잡고 교황의 명령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 그래서 파문시키고 사형시키고 그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영주에 따라서 종교가 확확 바뀌었어요. 영주가 가톨릭이면은 가톨 전체 가톨릭 믿어야 되고 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를 따라서 나는 프로테스탄트로 하겠다 그러면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이 또 프로테스탄트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있던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이 종교의 영향을 받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분열도 일어나고 답답하고 일이 컸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처형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나는 로마 가톨릭을 교황청을 따르는 그 영주로 가겠다 그래서 탈출할 사람도 많이 있고 도망도 많이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 가톨릭 하도
핍박을 많이 하고 많이 죽이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회복한 신앙의 그 빛을 찾아서 따로 나가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나왔던 것이 프로테스탄트라 불렸고 한국까지 와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로마 가톨릭이 되게 불편하겠죠.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개신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고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 전 세계적으로 회복 운동 또는 그 어떤 뭐랄까 이전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개혁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 가톨릭은 중앙 집중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중앙에서 결정해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전 세계 교회가 따라야 되는 구조라서 개혁의 속도가 빠릅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천주교는 중앙 집중식이죠.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게 구조가 내려가는데 처음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황제가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400년경에 기독교가 인정이 되고 조직이 되면서 그래서 교회 조직을 만들 때 그 왕실 구조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게 황제가 있듯이 이거는 교회의 황제다 그래서 교황제를 두고 이렇게 조직해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중앙집중 제도가 굉장히 센 조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만들어지면서 교황의 집중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교황이란 존재가 또 있으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신부님들도 있고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고해성사를 하는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면은 개신교에서는 중간 단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하나님께 사제를 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개신교 구조는 독립된 개체들의 그 연합 구조입니다. 요즘 뭐 뉴스에 안 보면 교단 뭐 총회장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정광훈 씨 때문에 더 유명해졌을 텐데 한두 명씩 그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개별 행동을 해도 교회가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이건 중앙 집권 제도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 깃발을 자기가 다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구조고 좋을 때는 좋은데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18세기 조선 말이었고요.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는 19세기 말,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조선 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주로 양반들, 학자들, 유학자들 중심으로 성경이 들어와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천주교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랬고 조선 말의 그 암울한 상황에서 조선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고 길을 찾고자 했던 그 유학자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 가봤을 때에 거기서 접한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이런 가치라면은 이런 가르침이라면은 이런 내용이라면은 조선을 구할 수 있는 빛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이걸 우리 조선에 가서 퍼뜨리면서 우리의 새로운 정신적인 가치로 삼자. 정신적인 그 자료로 삼자. 그렇게 해서 들여왔던 것, 그러니까 학문으로 가지고 들어왔었던 것인데 읽으면서 심취하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귀의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모색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유입됐다는 점에서는 참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가지고 왔겠다. 또는 그 역사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속이 아리도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훌륭한 유학 정신과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으로 조선을 살리기는 힘들다고 봤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유명한 유학자분들 보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온 일생을 그 유학 중심으로 그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나 후학들을 키우는 일이나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셨던데 그것이 타락해가는 걸 보면서는
회복할 길이 없을까 하고 다른 곳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그거를 가치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과 희망이 저는 너무 마음이 좀 아프게 다가왔더랬습니다. 아,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온 이야기는 참 독특합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많은 얘기가 돼 있는데 기독교가 전파될 때마다 이제 주로 제국 시대 때 들어갔거든요. 제국주의가 활발해 갈 때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종교를 그 나라에 이제 퍼뜨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라든지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종교인들이 그 나라를 점령 군인이 점령하게 되면은 들어가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세계사에서 단 한 군데 조선만이 그 과정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상선을 타든 아니면 정치인을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고 교회까지 있더라. 그 기록이 선교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 역사에.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어른, 그 조상 어른들이 나가서 좋은 거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놔두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미 번역해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원문을 알면은 쪽복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단계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보통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자기가 가지고 온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한 줄씩 한 장씩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래서 그걸 들고 전도를 했었는데 여기는 들어오니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그 책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대구에서는 약정 골목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장이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그래서 약정 골목에 모이니까 거기에 서서 좀 말하자면 조그마한 나무판 같은 거 그 디디고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서양인이기도 하고 정말 처음 듣는 얘기들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들었다고 하는데 한 대목이 제가 참 아픈 대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기록을 했던 건데 그 당시 몰려드는 청년들 거의 다가 글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 기록을 그 글을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은 공부를 다 마치고도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을 갖고 있었다. 그 눈방울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또 울컥하게 되는데 그 조선 말의 그 청년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를 다 했는데 그 공부했는 거 가지고 나아갈 길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들이 막 영어로 말하고 옆에 통역자가 말을 하면 그걸 귀담아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길인가. 무슨 또 우리에게 또 혹시 뭐 빛이 되는가 그게 귀담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유독 뭐 비런 종교라든지 이 문제만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그 선조들 어른들이 얼마나 새로운 길을 열망했을까. 그때 개신교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새로운 길이 열렸던 거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돈을 받고 이제 작은 책을 팔았대요. 돈을 안 받으면 아무 데나 버린다. 그래서 그러면 주머니에 넣어가는데 선교사의 기록이 조선인들은 책을 주머니에 넣어가서 집에 가면은 그 집안에 누구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 식구가 그걸 듣게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읽고 좋으니까 소리 내서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선교사들이 온 이제 그 시골 구석구석 말마다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읽었다는 사람, 예수라는 글을 내가 봤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한국이,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탄탄한 공부의 바탕, 그것이 개신교가 활동하기 좋게 만들기도 했고, 오늘 이야기와도 겹칩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학의 그 가치관과 그것을 해나 절망과 개신교가 새롭게 말하는 이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나름대로 소화가 됐고, 그것이 자기들을 안내해 줄 거라고 알았을까?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약자보호법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이 약자보호법인데 별칭입니다. 이것은 약자보호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 기독교는 이제 예수가 중심인데 예수는 인간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는 어떻게 인간 존중 사상을 자기 걸로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죽어갔나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요. 예수가 와서 인간 존중법을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태어나서 생활할 때에 그 예수가 속해 있는 그 유다 민족이잖아요.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법이 약자 보호법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은 또 자기들이 만들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은 한 1500년 전쯤부터 내려오던 조상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으로 그 당시 다 공부하고 배우고 생활 속에 일일이 예배드리든 뭐 제사를 드리든 일상생활 속에 다 갖고 있었던 건데 그 약자보호법이라 불렸고 그 말 그대로 이 법의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방점 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처음과 끝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었다. 지금 이제 말한다면은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이제 옛날 거고 신약은 예수 이후의 거다. 그래서 붙여난 것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것도 앞부분에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앞부분인 책들이 그 법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비슷한 내용들인데 앞에는 역사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일이 만들어졌던가가 이야기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또 뒷부분에 가면은 이 법을 한 대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듯이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장면으로 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보호법이라는 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약자보호법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시겠죠?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불렸습니다. 나라가 없이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1차 대전, 2차 대전 당시에는 유태인만 있었지, 유태인 또 유태 그 족속 이런 말은 있었지만 유태 국가라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없이, 왕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살았던 것이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그 시작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만든 법이고 그들이 생활에 정착했던 법이 약자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좀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누군가 보내야 되잖아요. 타자가 바깥에서부터 구원자가 온다 했는데 바깥에 있는 신이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 세계에 보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기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개신교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옛날 그 고대 시절 대략 한 1500년 전쯤의 인물, 아니다. 지금 2000년이니까 3500년 전쯤의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그 아버지하고 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아브라함은 그게 싫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못마땅해 할 때에 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신이 그렇게 나오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만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은 그 당시는 생각하면 그냥 광야잖아요. 모든 게 적이고 모든 게 이제 불안하고 낯선 곳인데 어쨌거나 신의 음성 하나를 듣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의 집안을 큰 집안으로 만들어가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서구 문화에서는 가나안 그러면은 아주 그냥 뭐 모든 게 다 끝난 궁극적인 그 행복의 땅 이렇게 부르죠. 가나안이 간다. 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말 쓸 때 가나안인데 이제 그 약속을 하면서 근데 그 약속이 무려 이루어지는 게 한 500년쯤 지나서야 그게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것이 신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역사 얘기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디레이 나오나요? 나오네요. 그럼 앞에 거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요 앞에 말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후대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까지는 아닌데 한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아직은 민족이라 부를 일은 아니고요. 되는데 우리는 한 민족을 이루려면은 혈연이든지
지연이든지 그래야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참 독특합니다. 민족 개념도 아니고 지연 개념도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은 계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두고 이 내용에 동의를 하면 민족, 우리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두고 있는 이 하나의 어떤 그 내용,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약자보호법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은 민족, 그, 부족 단위로 들어와가지고, 아, 우리 거기에 같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계약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해서 민족이, 그 계약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예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참 독특하게 형성된 거고, 그러니까 저 단어도 딴 데서는 크게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나면 너무너무 이제 흉년이 심해져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이집트 땅에 갔을 때에 거기는 그 왕의 제도가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뭐 요셉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갔을 때는 왕하고 친해져가지고 아주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한 지역 자체를 불화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 술을 불리면서 한 집안이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면서 이전에 왕과 친하게 지냈던 이 집단을 전체를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한 200년 했어요. 한 200년 하면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200년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집안의 정체성과 아브라함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집트에 그 살다가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요 이제 나타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노예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파라오 왕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올 테니까 한 3일쯤 시간 내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왕 시작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다 나가겠다 보내달라 했는데 왕이 점점 못 내보내요. 노예를 보내버리면은 산업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버텼더니 성경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뭐 차례대로 내렸다 그러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덮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일을 하던 마지막에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는 이제 그런 재앙이 또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왕의 아들도 죽고 하니까 왕이 손 들고 빨리 나가라. 이게 쫓아내듯이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파라오가 괘씸한 놈들 이러고는 군대를 이제 몰고 와서 다 몰살시키려고 뒤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그 이집트하고 그 건너가려면은 그게 홍해 바다가 큰 바다는 아닌데 있었다 그래요. 바다가 가로막혀고 뒤에는 군대가 몰려오니까 아주 다급하게 기도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얘기. 그래서 홍해의 기적,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 건너갔더니 건너가자마자 파라오의 군대가 바다에 들어가려 하니까 바닷물이 덮쳐버려가지고 쫓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완전 단절이 됐다. 이제 그 얘기도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를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탈출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한 일주일이면 가게 된대요. 걸어서 아주 그 뭐 가까운 지역이네 이집트하고. 근데 탈출했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노숙도 하고 그죠? 또는 아무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힘들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불평을 좀 했습니다. 아, 차라리 노예 생활하면은 죽이라도 얻어 먹었을 텐데 여기다가 굶어 죽겠다. 투덜투덜 거리면서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보다라고 투덜투덜 거렸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교체되는 시기에 내가 약속했던 새로운 땅으로 후손들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그게 40년 걸렸습니다. 구약성경에는 40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렸을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 아주 강한 그 국가가 있어서
제때 못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 종교라는 것은 고백하는 대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그 성경에는 막 몇십만이 탈출한 것처럼 나오고 영화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였을 거라 그래요. 말하자면 홍해를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한꺼번에 건너갈 수 있는 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한 단체가 지금 한 집단이 떠돌아다니게 되니까 그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자국 국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외에는 이 사람들은 떠돌이가 되는 거죠.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이나 지도자가 없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불리는 이름이 유랑민이라 불리는 뜻인데 떠돌이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는 이름이 하피루라는 단어로 불렸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이 하피루라는 말이 다르게 읽히면은 히브리라는 말로 읽힙니다. 히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단어가 이 유랑민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도상을 히브리인들이라 불리는데 히브리인들이란 말은 결국은 떠돌이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말로 뭐 떠돌이, 뭐 배낭 메고 뭐 근사한 등산복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죠? 거지 중에 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거지처럼 떠돌아 다녔던 세월이 40년인데 이 40년 동안에 굉장한 일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 이제 그 조직화해야 되잖아요. 그 좀 지도하려면은 그래서 모세가 가장 수장이 되고 그 밑에 뭐 10명 단위,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를 조직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정규적인 그런 체제를 갖춘 집단으로 조직을 하는데 거기서 그 조직되어가지고 안정된 것을 모세 집단이라고 편리상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그죠? 모세 집단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노예를 탈출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직교제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그 이 민족, 이 집단들을 통솔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 집단이 형성되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의 백성이 될 거니까 내가 주는 법으로 너희들의 법을 삼고 거기서 제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제 그럼 이제 단련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 법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법이 있죠. 그거는 그 전체 법의 가장 요약본으로 만들어집니다. 모세 집단은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에 난 합비루들 말하는 거고요. 뜻은 이렇습니다. 이 뜻은 우리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무렵에 그 들었던 얘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첫 장이 그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르치는 게 어딨어요, 그죠? 다 번듯하게 좋은 걸 자랑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요걸 가르침으로서 우리는 하찮은 집단으로 출발했지만 신을 만나서 신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선민이다. 그걸 가르칩니다. 선민이라는 건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이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있으면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거까지 요게 끝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의 백성이 됐으면은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법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이 우월감만 남았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이제 단어가 되는 거죠. 저 하필이들이 결합을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내용은 이것습니다. 압제와 해방 경험을 공유하자. 다들 떠돌이니까 뭐 전부 다 피해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받은 경험 그거를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래 우리는 남을 압제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살자. 굉장히 광하게 그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성할 때 이 계약의 법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동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거죠. 자, 모세의 집단에서 만들었던 아까 그 십계명 얘기를 했었는데요. 십계명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서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몇 개만 설명을 해볼게요. 십계명은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으로서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해석해볼 때 그 가치는 특별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인간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두었고 처벌보다는 인간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복집행에 있어서도 신분적인 차별 대우를 폐지하였습니다. 생명이 물질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생명 존엄 사상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문장입니다. 이 조항은 노동 착취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쉬라는 하는 이 안식의 뜻은 종, 나그네, 심지어 짐승에게까지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개념은 안식년의 휴경제와 희년의 종들을 풀어주며 빚을 면제해주는 일, 그리고 땅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때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조항은 노인 인권 보장으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조항은 생명의 신성함을 말하며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행위로서 이해하고 있으니 인간에 대한 존중이 특별합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계약 공동체가 공유하는 법정신이었고 계약 당사자 집단들은 이 법의 준수를 맹세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람 존중,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통하는 법정신입니다. 10계명 다 읽기에는 시간 좀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번째, 다섯 번째, 예. 이게 원뜻을, 그러니까 약자보호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걸 보면은 현재 기독교라 할지라도 굉장히 교조적으로 갈 위험이 되게 많은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법정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죠? 약자법의 내용을 보면은 큰 글씨 나와 있는 대로 신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니까 공동체는 신의 뜻을 늘 기억하고 현재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항상 적용하며 살아라. 그냥 옛날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현재도 적용하며 살아라는 게 뜻이겠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한 핵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제 약자와 가난한 자, 외국인, 나그네들도 모두 대접하고 돌봐라는 것이 법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보호 보면 신과 사람과 이웃, 그러니까 이건 빼놓고 신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과 기독교인, 하나님과 교회, 요거는 성립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항상 이웃이 사이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구조,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현재의 교회가 이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맺어질 때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사실상은 이웃을 돌봄으로서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지금 기독교는 안 그렇잖아요. 말이 이까지 올라오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인데 왕 정도 되면 간음이 아니라 뭐 그죠. 여러 세 불러놔도 왕이니까 이럴 텐데 이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신으로부터 바로 처벌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근데 이 법이 이제 굉장히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네가 있는 공동체 속에 약자, 가난한 자를 돌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일리 있잖아요. 우리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나 떠돌이, 요즘 말로 한다면 집시라든지 바깥에서 흘러 들어온 거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돌봐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만큼 요즘 인권에서 그 얘기를 할 때 시민권의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 나눌 때도 주소지가 여기 있는 시민에게 준 거거든요. 그때 얘기 나와서 노숙자들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 나올 때 우리가 받았던 재난기금을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시민권의 범주를 넘는 인권법이 못 되어서 지금 이제 그나마도 그 법도 훌륭하다고 하고 있는 판에 저 옛날에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의 권리까지도 보장해주는 그런 인권정신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즘 요 말이 저 인권에 있어서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 시민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권리를 갖지 못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라는 것이 인권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 서울에서 재난기금 나눌 때에 서울에 주소를 둔 외국인들에게도 재난기금이 나갔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 정신에 따라서 한 걸음 더 진도 나갔던 것이죠. 자, 예언자라는 것이 얘기하고 싶었던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인권의 침해와 저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예언자, 요 예자가 예금할 때 예자지요. 예, 미리 내다본 데는 예자가 아니고, 그 나라 말로 하면은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 뭐, 원어가 그랬습니다. 나비. 이제 그 영어, 라틴어는 영어로 보면은 프로페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예언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이 말씀을 맡은 자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약자보호법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법정신을 갖고 지키고 있는 자.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예언자가 나타나서 야단친 것도 있는데 성경 역사 전체를 보면은 호로지 왕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 하여튼 그 지배계층 그쯤을 향해서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신의 음성으로 하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직고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었는데, 아까 이제 했던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합체로 지냈고, 고에 형성됐고 했는데, 요 흐름 속에 전부 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시작 때부터 마찬가지. 모세도 예언자로 불립니다. 요 때부터 쭉 예언자들이 있으면서, 지배계급이 이제 왕의 제도가 형성돼가지고 지배계급 형성되니까 압박과 저항의 역사에서 예언자들이 항상 중심에 있으면서 왕을 감시하고 지탄하고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지배계급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예언자들은 왕권에 대항하여서 인권을 지켰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렇지요. 우상숭배가 제일 큰 죄였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왜 죄인가? 왜 신 자기만 챙기라고 할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허무함이 있죠. 우상에 대해서 대 인간의 그 태도라든지 그죠?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정신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했던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이것이 우상 앞에 갔을 때에는 전혀 인간이 거룩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한간에 종속된 존재, 의존적인 존재로 말하는 것이죠. 항상 우상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자기 결정권도 없고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존엄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다가 정신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첫 번째로 못하기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솔로몬처럼 예를 들어 그 이웃나라, 은나라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잘 보이려면은, 네, 너가 우리 신전 하나 만들어 놓을게. 너가 공주 이쪽으로 시집 보내라. 그 궁전에 살게 할게.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국 강병을 했던 솔로몬이 취했던 방식이 그거라서 우상이 그게 굉장히 많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이 부패를 하면은 사회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의 주된 꾸지람의 내용입니다. 비판하면서 했던 말이 계약 공동체 정신을 환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그리고 우리 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왕이란 존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존재다. 이제 그거였죠. 그리고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라. 그 예약이었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비판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돋보이기도 하고요. 비판 자체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언자들이 말했던 걸 보면은 비판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처음에 말했던 계약 공동체 하는 걸 맺었던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나쁜 놈이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야 된다. 회복하자. 그걸 말했기 때문에 요 패턴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비판할 때 있을 때라도 아니 누구를 그 훈계하거나 나무라게 될 경우라도 요거를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오게 되고요. 흔히 부모님들이 네 잘되라고 하는 말 아니냐 이럴 때는 자식들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눈물 질끔 하잖아요. 이제 그래 내 잘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로 니는 내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아주 그 근사한 놈인데 바로대로 가는 거다. 그래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만 하면 반발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건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 멋진 놈이다.
그게 아마 감동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가 저렇게 활동을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 나라의 독특성이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약자 보호법이라든지 예수 얘기까지 관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여행자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요건 아까 했던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면은 요렇게 왕국이 이어졌고 연대로서 오는 거죠. 요때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제 예수가 나타난 게 연결이 되는데 요 사이에 요걸 중간사라 부릅니다. 왜 중간사라 그러냐면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끝나는 시기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차례대로 멸망하잖아요. 없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포로로 돌아오고 하는데 여기 때 예언자들 활동을 또 많이 해요. 가장 힘든 때니까. 극심할 때 이제 와서 위로가 되어 주기도 하고 길을 제시하는데 이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나서 400년간이 흐릅니다. 요 400년을 중간사라고 부르는데 일단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기록으로는 이제 그래 짐작컨대 그 지금 강대국들이 차를 일어나잖아요. 분열될 때 아수르 아시리아지요. 이게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이 나라들이 요 지역을 그 점령을 해서 계속 해 나가는데 자 결정적인 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바벨론 그 정책이 정복 정책이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고 그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살게도 해 버려요. 그래서 터전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이미 그건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살 정책을 써서 섞어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데는 원래는 이 사람 자기 고향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땅인데 외국인이 돌아 살기 있기 때문에 아주 더럽혀진 땅이라고 말을 해요. 사마리아 그러면은. 근데 우리 그 성경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 아주 막 저주에 가까운 개 취급하는 이제 기록 성경에도 개 취급한다고 나와 있을 만큼 이제 그 정책을 썼는데 페르시아는 남유다를 멸망해서 끌고 가면서 가난한 무지랭이들은 남게 하고 왕족과 귀족들 그냥 지배계층만 포로로 싹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선원들 썩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은 남아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요 세 번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요게 정책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각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맞습니다. 고레스 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해방 정책을 하면서 얼씨구나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죠. 조금씩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 회복을 해야 되는 절차 이제 예를 들면 집도 지어야 되고 뭐 터전을 새로 만드니까 완전히 지금 말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재건하는 역사가 아마 요 400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멸망이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위에 10개나 부족들이 갔기 때문에 역사 자료를 하나를 안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 자료를 이제 성전에 그렇게 간직을 하면서 왕궁에서 갖고 있었는데 멸망 시점이 되니까 이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옵니다. 피신을 한 거죠. 피신을 하기도 하고 자료만 보내기도 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 왕국이 있었던 그 역사 자료를 남쪽 유다가 다 갖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말살 정책을 폈다면은 페르시아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서서히 끌려간 데다가 귀족 계급만 끌려갔기 때문에 온 집안의 가솔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 짐과 하면서 성전 비밀 창고에 들어있던 자기들 역사 자료를 다 챙겨서 갑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끌어안고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포로 생활 동안 뭘 했겠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일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을 자기들이 섬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선민사상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어둡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포로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이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근데 페르시아는 요, 이제, 각 정복한 나라마다 한 지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모여 살게 했어요. 모여 살면서 일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집촌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는 그 종교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오로지 성전에서만 예배하던 것이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가지고 갖는 이게 그 법이죠.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겠지. 경전 가지고 가서 그걸로 읽고 외우고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후손들을 키워냈는데 대충 했겠습니까? 그죠? 눈물 날 만큼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래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외우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죠? 외우게 하고 그 외웠던 이제 흔적들이 예수가 나타나면서 신약성경 기록이 조금씩 나와요. 아 이런 식으로 외우겠구나. 이마에 글자를 붙이기도 하고요. 손목에 조그마한 통을 달고 다니면서 거기에 기록해놓은 종이를 끼워 다니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다 외우게 하고 이대로 살게 하고 조금만 어긋나게 하면은 바로 처벌하고 왜냐하면 네 하나 어긋나가지고 우리 민족이 또 망할 수 없지 않느냐. 철두철미했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철두철미함이 자기들은 율법의 지상주의를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와서 기록을 보면은 이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적어놓은 항목만 365개였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가 아니고 양이 물에 빠졌으면 건져야 되는데 재산이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지지도 말아야 했어요. 노동이니까.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그거는 노동이 때문에 죽어가는 걸 그냥 뒀어요. 그만큼 완전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것이 법정신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게 너무 안 돼서 맞습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예언자가 없이 400년 지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지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면은 정신을 말하는 그 예언자였을 것인데 그 정신은 지금 급하지 않고 어떻게 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킬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고 분석했던 거라서 아마 예언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딱 이제 나타났을 때는 헬라시대 지나고 로마가 막 제국이 형성이 돼가지고 유대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로 있으면서 한 70년쯤 뒤에 예수가 태어난 게 되겠죠. 계속 뭐 이렇게 식민지로 이렇게 압박받으며 살다가 로마는 본격적인 일이 이제 압제로도 강하게 되니까 요 포로 이후부터 왕이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가장 큰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자. 여기 예배를 집례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이 따로 있었어요. 레위 집안이라 그래서 그 집안이 대대로 그냥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소출의 10분의 1을 이 집안에 갖다 줘요. 이 부족에게. 그래서 십일조라는 게 그때 생겨난 겁니다. 십일조를 가져가면은 레위인들은 제사에 관계되는 성전에 관계되는 걸 모든 걸 다 하면서 이제 살았던 건데 종교 지도자만 나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막강해져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 없으니까. 그것 조금 하고 그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건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어서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그 한 부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율법만을 연구했는데 이 사람들도 파워가 굉장히 세죠. 성경을 해석하는 권력이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지 이거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재판이 되잖아요. 너는 율법을 어겼다? 아니다. 해석하고. 이제 그래서 성전이 예배, 그 제사 집례하는 그 지도층과 여기 해석하는 학자층이 최고 지도자였는데 요 두 학자층이 나중에 결탁을 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 단계를 거쳐서 왔는데 이제 예수라는 존재가 턱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온 목적은 요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수가 했던 말이라서 신약 성경에 써놓은 건데 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거기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자거든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예언자 중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계시를 받아서 써놓은 글이다. 이제 그런 건데 예수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이거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 정신의 전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뭐겠습니까? 인권사상이고 약자보호법의 핵심 가치죠. 예. 예수가 와서 하던 말이 내가 이거 회복하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더 힘을 실었겠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인간 존엄의 하나님 법을 회복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인권을 회복하려고 했고 그래서 생활했던 것도 나사렛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나 갈릴리라는 동네나 그 변방에 있으면서 핵심 지역은 아주 변두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들어갔는데 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권력에 집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집중, 그러니까 권력에 총 집중된 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여기서 사형을 받습니다. 말하자면은, 해석한다면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또는 예수의 말에 의하면은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오신 없는 곳은 변두리다. 그래서 중심에서, 오히려 이게 중심이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그런 그 이렇게 하나의 뭐랄까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항상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는 권력에 살해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 쓰죠. 너무나 종교화된 말이라서 그 말이 감동이 안 와요. 저는 오히려 예수는 권력에 살해당했다. 예수가 살해당하다니 왜?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누가? 뭐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와 그 정황과 예수를 반대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는 예수는 살해당했다. 근데 같은 목사들이 들어도 이 말 들으면 펄쩍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인데 경박하게 어떻게 살해당했단 말을 하느냐. 네. 저는 이렇게 해야 뭐 인권이든 뭐든 다 이게 약자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두 개의 완고한 권력층하고 로마 세력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권력층들이 로마에 일러 바쳐요. 쿠데타 일으키려 놉니다. 지가 왕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주인이다 그래놨더니 왕을 대신할 쿠데타로 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불러졌기 때문에 바라 저 왕권을 뺏을 놉니다. 그 뒤 로마에서는 반역이 제일 큰 죄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은 안 되지. 이제 종교 권력자들한테는 재판을 해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빌라도를 끌고 와가지고 네가 재판해도 그래가지고 사형을 내려도 결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방해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뭐 증인도 잘 없고 뭐 착한 일만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결탁해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좀 사형시켜도. 그래서 그러면 거짓 증언도 몇 명 세우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게 이제 그 몇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카더라. 그 자기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카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시켜버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에이, 그게 사형죄가 아니잖아. 그건 종교 문제니까 너가 해결해라. 헤롯에게 다시 보내버려요. 헤롯 왕에게. 그랬더니 헤롯 왕은 어쨌든 이거 죽여야 되니까 야 그게 아니고 왕이라 했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서 사형을 시키는데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 위에 뭐 팻말 하나 붙였다 했잖아요. 그죠? 자칭 왕. 예, 자칭 왕이라는 걸로 써놔가지고 이제 그래서 죽을 만했다라고 표기를 해버리는데 로마에서도 그 십자가형이 너무 참혹한 그거라서 반역 쿠데타 일으키는 이제 괴수들에게만 십자가 처형 방법을 썼다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가 반역도 아니고 그죠? 쿠데타라는데 억울한 죄명으로 이제 죽어갔는데 그 십자가가 엉뚱하게 지금은 이제 기독교들의 상징물로 남아 있고요.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 사형 제도를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한 제도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면. 저도 이게 피가 이렇게 막 새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질식사랍니다. 예. 이제 사람 몸이 공중에 매달리니까
이게 횡경막이 작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횡경막 속에 남아있던 산소가, 폐 속에 산소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죽는 거라서 어떤 경우는 시봉울도 매달려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예수는 너무 허약했는지 마르겠는지 그때 달려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산처럼 매달려가고 질식사당하는 거고 그걸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인간으로서 끔찍하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없어진 제도인데 예수가 그들로 죽습니다. 마무리 갈 텐데요. 그럼 왜 예수가 구원자가 되며 그렇게 위대하냐. 그걸 좀 봐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저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자, 예언자하고 차별이 되는 거는요.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언자 중에 한 명 같다 말을 씁니다. 자기 역사에 예언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예언자가 한 사람 온 거 아닐까. 하늘 보낸 거 아닌가. 예언자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언자로도 불릴 만한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예언자들 와서는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네가 잘못했다. 그죠? 대신 혼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정의를 실현해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그걸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내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내가 그들이다 말을 써버린 거였어요. 혹시 차별이 느껴집니까? 약한 사람을 대상화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너희들은 항상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불려지잖아요. 신이 보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선언을 해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내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들과 하나고 내가 이 세상의 약자고 약자인 사람은 바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못 견디죠.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이게 해석해가지고 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위대한 자기들의 신이 이 한 사람 집시 한 명하고 동급으로 친다? 못 빠지는 거예요. 완전 신선모독으로 가는 거였군요.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혔던 제목은 신선모독이었어요. 그 거룩성을 해친다. 신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 이렇게 봤던 거여서 자기들의 신은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해야 되고 자기들에게 최상의 것, 항상 말하는 게 다윗 시절로 돌아가는 게 자기들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만 가야 되는데 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다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거라 말하니까 어떤 저런 새끼가 있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는 그들과 차별이 되면서 그 신성모독죄가 가면서 완전 그 죽을 운명으로 가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갖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사람에 대한 침해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침해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말을 해요.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 자체로 왔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늘 나라로 들어간단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을 쓰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면서 이게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순서로 간다거나 헌금 많이 내 순서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나라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나라이며 이들과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내가 주인이고요. 나를 돕는 저 부자도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도 못했지만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에서 말하는 다윗 왕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아,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보죠. 메시아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그 헬라에서는 그리스도라 불렀고 그 이스라엘 원래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아, 마지막이 되는데요. 정리 겸 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비루에게 약자 보호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거 떠돌이였죠.
약자 보호법으로 주어졌고 약자를 지키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역사를 이어오면서 예언자들이 저하고 그런 맥을 이어왔고 예수가 약자를 자신과 일치함으로 그 근본 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요즘 현대로 말하면은 인권이 기본인 종교입니다. 약자를 그러니까 도와주고 품고 그들을 구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종교였고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이제 그것이 역사로 쭉 이어오면서 잘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늘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면서 비판하고 다른 길로 잡아 나가려고 했고, 근데 예언자들이 어쩌다가 나타나 산소리하고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이 역사 기록을 주로 담당했다고 봐져요. 무슨 학교 같은 것도 문서를 담당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예언자의 흐름이 이어져서 예수에게 쓰여졌는데 하나의 예언자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 정신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확장이 약자를 돌보라고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하나다 이렇게 진도를 확 나가버렸던 존재죠. 그래서 예언자라고 불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좀 드물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에게서도. 아까 제 소개할 때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제 NCCK라 불리거든요. 그냥 한기청 가고 이제 극단적으로 다른 조직이잖아요. 거기 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약한 사람들이나 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주로 이제 권력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또 편을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들이다라는 생각, 예수처럼 그렇게 따라해보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얼만큼 중심에서 어긋나 있는지, 이 기본 정신인 하나님이 주는 약자보호법의 정신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저는 철저하게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유학을 몰라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을 하다가 기독교 인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 교회에서야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다른 목사에게나 다른 기독교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유학을 모르면서도 감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한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유학은 예전에 그 학생들 강의 좀 할 때에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유교 유학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그 성이 있잖아요. 성심. 그죠? 이것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그 조상은 무엇이 담겨 있나? 조상은 하늘을 담고 있었다. 그래서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은 그 하늘이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상이 하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상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을 내가 경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내 근본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유학이다. 그게 유학의 제사고 저는 그래서 유학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한 인권의 종교다. 왜냐하면 사람 자신을 하늘을 품고 있는 자라고 봤는데요. 내 속에 하늘을 갖고 있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처럼 뭐랄까 우리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평등의 나라 아주 가장 높은 가치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위의 지신이 나오고 그걸 지키는 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법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설명한다고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유학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인권의 아니 그 유학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연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기록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발부터 기준부터 유학은 인권을 챙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타 종교들과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학문으로도 가능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오히려 중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셔야든지 그냥 바깥에서 들어온 종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유학이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고 해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감동하고 더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